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이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주 세 가지 골라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는 CS윈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네.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는 뭔 테마 증시인지 모르겠네요. 방금도 김정은이 자기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자와 친하게 지내면 좋다. 그러니까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바이든 너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자기가 취임 첫날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답니다, 지금. 근데 뭐 2차 전지 죽지 않고 있는데 내연기관차를 되살리기 위해서 중국산 자동차에 100%에서 무려 200%의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 경쟁력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이 또 민주당 쪽에서는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해리스 부통령 대체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선 후보 나올 경우에는 부통령 후보를 또 누구로 내세울 것인가 뭐 이 얘기까지 지금 진전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원자력이 한번 크게 떴고 그 전에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를 생각해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정권의 어떤 방향성, 그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예전에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받아서 이름을 바꾼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 두산 중공업은 딴 길을 찾아야만 했고 그러니까 해상풍력이든 뭐든 이렇게 가면서 수소 가면서 뭐 에너빌리티라고 이름도 바꿨고 근데 다행히 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로 이번에 또 팀코리아의 일원이 돼가지고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CS윈드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CS윈드가 이제 원래는 타워에 강점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이드라는 날개와 그걸 돌리는 발전기인 터빈 그리고 이제 기둥인 타워, 그걸 지탱하는 밑에 하부 구조물이 있는데 CS윈드는 그 타워의 강점이 있었고 덴마크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기둥하고 아래 하부 구조물, 여기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해상풍력 쪽에 지금 뭐 아이템을 가진 업체로 지금 일컬어지면서 약간은 트럼프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 CS윈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오늘 조금 이제 강세를 띠는 이유가 또 이런 해석이 아닌가.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어쨌든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이 오면은 한번 겨뤄볼만 하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거나 이기는 경우도 나온 적이 있었다. 이래서 이제 이쪽이 또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결국에 미국 대선 후보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증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섹터별 1등이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 그 주식들이 섹터 1위 상승률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계속 그 합법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쪽 부분도 조금 오르고 트럼프의 강력한 발언에 따른 부분도 조금 오르고 계속 약간 시속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미국 대선 후보 관련 말고도 다른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CS윈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수당 정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가 이번에 진보 정권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노동당, 약간 이름부터 그렇죠. 이름이 노동자가 들어가면 진보가 많아요. 영국이 노동당이 400석 이상을 가져가면서 보수당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석탄에너지, 석유에너지, 뭐 석유탐사 이런 거를 중시하던 보수당의 정권 정책이 완전 바뀌어서 육상풍력, 해상풍력 이쪽을 엄청 확대하는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노동당의 어떤 그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지금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육상풍력 2배, 태양광 3배, 해상풍력 4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똑같아요.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 글로벌 제조기업들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아리 100, 요거를 달성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재정으로 안 되니까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와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재생에너지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걸 풀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했듯이 뭐 이번 정권이 탈원전이 아니고 친원전이라고는 하지만
이 친원전하고 이 VS의 극한 대립에 있었던 거는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뭐 산을 뭐 파헤쳐가지고 뭐 여름에 홍수 난 게 다 태양광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잖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싸움이 덜한 부분이 해상풍력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요 발의를,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도 국민의힘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3대 주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 그 워딩은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22대 국회에 들어서 재발의가 됐는데 21대 국회에 시간이 없어서 사장됐고 이게 뭐냐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 이걸 계획 입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풍력 업체라든가 태양광 업체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엄청나게 그 하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면 산촌 주민, 어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고 그 보상 문제를 뛰어넘더라도 문제예요.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발전소에서는 전력을 끌어오는 데서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해상풍력은 또 먼 바다에서 끌어와야 되고 그 저 육상풍력이나 태양광도 먼 산에서 끌어와야 돼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멀리 갔거든요. 그럼 거기서 끌어오는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계획 입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것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한 번에. 그런 것들인데 여기 29개 법률 근거 인허가 일괄 처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흐름을 보니까 지금 CS윈드가 하는 사업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CS윈드가 오늘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이상씩 각각 매도하고 있음에도 CS윈드에는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현재 구간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판도가 조금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유럽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멘텀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추이 좀 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외국인이 정말 최근에 많이 사들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갑니까? 게임주가 또 네. 괜찮습니다. 이거 약간 틈새 시장일지 네. 모르겠지만 거의 다 플러스예요. 크래프톤 2.39 플러스, 최근에 상장한 시프트업 4.07 플러스, 지금 넥슨 게임즈 뭐 총싸움 게임 좋다고 혹평받고 있죠. 10.67%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펄어비스, 뭐 우리 도깨비가 언제 나오냐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신데 1.11% 오르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그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네. 두 번째로 매출 상위를 기록한 한국 모바일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요. 1등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근데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던전 앤 파이터가 원래 중국에서 대히트를 치고 그거를 모바일로 그대로 옮겨왔는데 중국 게이머들이 그대로 모바일로 갔어도 계속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우리나라 K모바일 게임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한 게 크래프톤의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했던 기로점은 인도였죠, 인도. 인도에서 만약 실패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래프톤은 원히트 원더라고 딱 하나의 게임으로 하나의 게임을 너무 워낙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승부 보는 게임사거든요. 뒤에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었지만 대표적으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참패를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크래프톤의 IP를 이어받을 만한 어떤 계승할 만한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이덴티티를 이어받는 제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도랑 중국이 국경 분쟁이 심화됐던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막 창으로 찌르고 막 패싸움하고 그 당시에 인도가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만든 크래프톤의 대주주 그러니까 2대 주주가 텐센트다. 야, 너네 중국 텐센트가 2대 주주네. 야, 우리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앉아 있는 크래프톤의 게임을 감히 우리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퇴출시켜 버렸어요. 퇴출시켜 버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래프톤이 그러면 텐센트가 너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직판으로 팔겠다.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서 직접 서비스를 퍼블리셔라고 하죠. 서비스랑 유통을 크래프톤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BGMI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끝에가 I가 인도예요. 인도 전용으로 만들었고 서비스 주체도 이제 우리는 텐센트가 아니라 크래프톤이 직접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GMI가 출시되자 그전에는 텐센트 홀딩스가 서비스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었고 그걸 퇴출시키니까
지금 요 크래프톤이 직접 서비스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를 다시 출시해서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1억 명이 나왔는데 2022년에 다시 인도 정부가 퇴출을 시켜요. 아까 그것 때문에. 아니 아무리 서비스 주체를 바꿨지만 너네 2대 주주가 텐센트인 건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싫어 우리는. 그래서 또 퇴출당했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크래프톤이 인도에 가가지고 정부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인도의 어떤 스포츠 단체라던가 이런 거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밑바닥을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 5월 달에 서비스 재개에 성공합니다. 이게 3개월 조건부로 허가가 났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인도는 뭐냐면 인도 모디 총리도 보세요. 이번에 할 말 다 하잖아요. 푸틴 앞에서. 푸틴 앞에서 너네 어린이 병원 너네가 싸지 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할 말을 하기 때문에 강국이에요. 핵무기 보유국이고. 그러니까 이 너네 허가는 해줄 건데 너네 게임에서 피 색깔 너무 빨갛게 하지 마. 그 피 색깔을 보고 인도 유저들이 약간 옛날에 그거랑 비슷하죠. 게임하면은 뭐 나쁜 길로 간다 이런 거. 근데 우리 페이커 선수 나쁜 길로 안 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인도도 그래요. 보수적이라 너네 피 색깔 너무 빨갛게 하고 잔인한 거 하지 마. 그 게임을 한 유저들이 실제에서 살인을 저질렀어. 이렇게 연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잔인한 거 다 빼. 그거 3개월 동안 지켜볼 거야. 근데 지금 2023년도 5월달부터 3개월이 홀쩍 지났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코멘트가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는 인도에서 이거는 그냥 다 허가를 쭉 해준 거다. 그 5월달 이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하나의 또 저기가 있습니다. 호재가. 프리파이어 맥스라고 싱가포르 개발사 가레나 모바일, 가레나에서 만든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FPS나 TPS라고 불리지만 이 게임의 장르가 어떤 배틀로얄이라는 그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무인도에 100명이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한 명 남으면 그 한 명이 통닭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배틀로얄 장르에 서로 죽여가지고 한 명 남는 거. 근데 이 가레나에서 만든 프리파이어 맥스도 똑같아요. 프리파이어 맥스니까 맥스가 붙었으니까 우리 아이폰 맥스처럼 프리파이어의 프리미엄 버전인데 배틀로얄 장르의 후발인데 이건 또 배틀그라운드를 베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100명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무인도에. 얘는 무인도에 50명이 떨어집니다. 똑같죠.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아까 전에 배틀그라운드가 두 번째 퇴출당했을 때 2021년에 얘네가 이걸 치고 들어왔어요. 얘네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사양이 낮은 중저가 폰에서 구현이 가능해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사양이 높고 그 저기도 데이터도 많으셔야 돼요. 어플 같은 거 다 지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 휴대전화 요구 사양이 낮아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는 이게 더 프리파이어 맥스가 이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보다는 더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 인도 시장 재진입을 실패하면 얘네가 더 불리해졌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2021년에 배틀그라운드가 퇴출됐을 때는 프리파이어 맥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향후에 프리파이어 맥스가 또 퇴출당해요. 근데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얘네 최대 주주도 텐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정부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중국이 너네 2대 주주, 1대 주주로 있는 게임을 뭔가 명칭을 바꾸고 서비스 주체를 바꾸고 우리는 중국이 관여하는 게 다 싫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중국이 공공적이네요. 미국 트럼프도 싫어하고 인도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프리파이어 맥스가 퇴출돼서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1년의 공백은 있었지만 BGMI가 다시 인도를 치고 들어가서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을 인도에서 커버치고 그다음에 아까 태국 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나 동남아시아도 앞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휴대폰 사양이 높아질 거예요. 갤럭시나 아이폰, 갤럭시 A 같은 거 안 쓰고 S 쓰고 막 이럴 거예요. 아이폰도 맥스 쓰고. 그러면 결국에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로 넘어올 가능성. 사양이 안 돼가지고 그걸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크래프톤 모바일 인도의 어떤 다시 재진입은 굉장히 중요한 적이었다.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크래프톤 모바일, 그 다음에 크래프톤의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요 어떤 지금 흥행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시간을 번 거죠. 뒤에 후속작이 없어서 원히트 원더라고 무시당하고 밸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 시간을 번 거죠. 게임 개발을 할 시간. 요걸로 굉장히 굳건하게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의 칼을 엄청 날카롭게 간 거예요. 그걸로 일단 앞에서 버티면서 뒤에 이제 후속작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그중에 하나가 터지면 이제 원히트 원더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크래프톤 주주분들의 꿈인
공모할 당시, 상장할 당시의 가격 또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외국인의 매수세가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반등하고 있는 종목 체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이젠 R&M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다 됐네요. 네. 자, 하이젠 R&M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오늘 엔캠이라는 주식도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좋네요. 자, 일단 하이젠 R&M은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시작이 됐고요.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아까 2차전지 얘기해드렸는데 로봇 관련주죠. 액추에이터가 로봇이 동작할 때 필요한 다리, 팔 등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모빌리티 시장 진출도 타진한다고 하니 지금 뭐 로봇이 움직일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뷰노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죽어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이 이 어떤 주도주들이 힘을 잃은 가운데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로봇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질 수 없지만 무형의 로봇인 루니 뷰노, 이쪽도 결국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하이젠 RMN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오늘 일단 20.35% 급등을 하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젠 R&M 상장 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